안녕하세요, 박시학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신라 3년 산성에 관한 이야기고요. 3년 산성은 신라 시대 신라 인부 3,000명이 3년 동안 산성을 지었다고 해서 3년 산성이라고 하고요. 지금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년 산성이 두 명의 왕을 거쳐갔는데, 자비 마립간과 소지 마립간, 이렇게 두 왕을 거쳐갔거든요. 이 마립간이라는 말이 보통 이제 신라에서는 왕이라는 칭호로 쓰이는 건데요. 신라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왕으로 부른 게 아니고 뭐 왕의 칭호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일단은 간단하게 왕으로 부르겠습니다. 자비왕이 처음에 만들고 그 다음 왕인 소지왕이 고쳐서 세웠다고 그렇게 전해 오는데요. 확실하게 지어진 거는 소지왕 때 이제 인부 3,000명을 이용해서 3년 동안 이제 세워졌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3년 산성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북문이고요. 성벽이 조금 무너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3년 산성이 굉장히 공략하기 힘든 성이었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북문에서도 보시다시피 조금 이제 올라오면 경사진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북문은 정문이 또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문이 있는데 입구가 이렇게 작게 돼 있고 양쪽에 이렇게 돌이 쌓아져 있거든요. 굉장히 신라시대 때 만든 것 치고는 정교하게 아직 성이 잘 남아 있네요. 이렇게 이제 북문 안쪽에 봤는데도 정교하게 아직 잘 쌓아져 있네요. 일부가 좀 무너져 있어도 정교하게 잘 쌓아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삼국시대 5세기면 고구려의 전성기라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는 그런 시기인데, 그렇게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도 고구려를 잡기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는 신라 입장에서도 고구려를 막기가 엄청 힘들어서 이 3년산성을 굉장히 견고하게 쌓은 걸로 보이네요. 여기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필수죠. 성 안에 갖춰야 될 조건. 연못이나 저수지가 있어야 되고요. 아마 여기서 이제 뭐 평상시나 전시에 여기서 이제 물을 공급하지 않았나 그런 또 생각도 들고요. 지금 물은 똥물 같네요. 3년 산성에는 이제 동서남북문이 다 있는데, 하나하나씩 북문 먼저 받고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 여긴 지금 3년 산성 서문이거든요. 와, 여기는 진짜 아까 북문보다는 더 견고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네요. 이쪽이 3년 산성 서문이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3년 산성의 정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성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천혜의 요새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쪽에 정문인데도 입구가 엄청 좁거든요. 여기 옆에 보시면 바로 이제 낭떠러지거든요. 군사들이 몰려와도 이제 조금 조금씩 와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오기는 아마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 서쪽 성벽 앞에 보시면 칠하고 성벽 앞으로 튀어나온 일명 법규 모양이죠. 저 치도 확실히 잘 남아있는 것 같네요. 여기 서문 쪽을 보시면 성문 홈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성문을 열고 닫고 한 것 같은데 아직 이 홈은 잘 남아있네요. 아직까지. 그때 당시 고구려의 장수왕이 끊임없이 남진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래 살아서 남진을 계속 멈추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이제 신라는 백제와 그리고 그때 가야 그리고 이제 왜나라까지 4국이 이제 또 동맹을 맺어서 그렇게 또 고구려를 또 막았다고 그렇게 이제 삼국사기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그때 이제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이 삼년산성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 무시무시한 고구려를 막기 위해 인부 3,000명에서 3년 동안 거의 뭐 택배에 상하차 하듯이 아마 이 산성을 힘들게 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와, 여기서 서문을 내려다 보니까 진짜 성이 진짜 멋있네요. 성을 진짜 정교하게 쌓은 것 같아요. 여기 남문에 도착했고요. 북문처럼 그렇게 입구의 규모가 크진 않네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입구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바로 밑에 이제 낭떠러지로 보이거든요. 여기는 진짜 정문인 서문이 입구도 좁아서 쳐들어오기도 힘들었고 북문과 남문도 입구가 작고 그리고 이제 오르막길이나 낭떠러지라 가지고 아마 이제 쳐들어오기가 굉장히 이제 힘들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성이 완성됐을 때는 아마 고구려도 이 성을 뚫기에는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성의 전적이 무려 149승 1패라고 하는데요. 그 한 번 졌던 게 통일신라 시대 김원창이라는 이제 장군이 이곳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실패했던 이제 그런 패배고요.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패로 치기도 조금 이제 그렇죠. 이곳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신라 관군이 이제 이곳으로 와서 이제 반란을 진압을 했다고 하는데요. 반란군을 잡은 거라 패배라고 하기도 뭔가 조금 이제 그런 느낌도 들고요. 거의 어떻게 보면 무패죠. 절대 이제 뚫을 수 없는 그런 성이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유튜브에 뭐 좀비 트립이나 뭐 그런 동네에 약간 양아치 같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 뭐 자기 동네에서는 뭐 한 번도 진 적 하우스 진 적 없다, 뭐 자기는 뭐 전적이 뭐 50승 뭐 2패 뭐 이 정도 된다. 근데 막상 TV에 나와서 진짜 파이터들과 싸우면 바로 이제 물리치료 당하고 약간 이제 그 삼년산성도 정말 이 견고하게 지었지만 살짝 좀 149승 1패라고 하니까 약간 좀 냄새가 좀 나지 않나. 뭐 진짜 149승 1패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삼년산성이 화강암 약 천만 개를 사용해서 축조했다고 하는데요. 자비왕 때 이제 살짝 짓고 소지왕 때 이제 3년 동안 리모델링을 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 이제 동문으로 도착했고요. 동문은 이제 북문이랑 남문보다는 조금 이제 규모가 크네요. 여기 동문에 오시면 성벽 높이가 어마어마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약 아파트 한 10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밑에 이제 흙 오르막길까지 있어가지고 성벽이 엄청 높아 보이네요. 제가 아까 조금 뻗었던 이유가 삼년산성에서 조금 더 걸어가면 신라시대 때 만든 고분군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보러 지금 가는데 생각보다 산도 좀 타야 되고 길이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쉬었습니다. 여기 조금 걸어오다 보니까 고분군에 도착했고요. 앞에 보시는 여기 비닐 쌓인 고분군이 여기서 제일 큰 고분군인 것 같고요. 아마 무너질까봐 천을 덮어놓은 것 같네요. 한 6-7개 정도 보이네요. 이 고분군에서 유물들도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신라시대 5-6세기쯤에 많이 사용된 유물들이 나왔다고 하네요. 삼년산성은 신라시대가 지나고 고려시대 때 고려가 통일한 이후 아무래도 최전방 지역이 아니라서 그 이후로 이제 크게 언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서는 이제 그 이후로 큰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것 같네요. 이 삼년산성을 지은 후 6세기가 오고 신라의 전성기가 오게 되는데요. 신라의 진흥왕이 이곳에서 이제 훈련한 군사들을 이끌고 백제와 신라의 레전드 전투죠.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또 전사시키고요. 삼국 통일의 주역인 김유신이 또 이곳에 와서 군대들을 또 훈련도 시키고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성이 신라의 전성기와 삼국 통일을 가져다주는 그런 또 성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